자존심을 지키려다 지붕에서 떨어지다. 다음 날 오후 앤은 창문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멀리서 손짓을 하는 다이애나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뛰어나갔다. 다이애나, 엄마가 화를 푸셨어? 아니, 네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겨우 허락을 받았어. 10분 안에 돌아가야 해. 앤의 눈에 금세 눈물이 가득 고였다. 다이애나, 영원히 나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앞으로 너 말고 다른 단짝 친구는 만들지 않을 거야. 너만큼 사랑하는 친구는 또 없을 거야. 여태까지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줄지 몰랐어. 그동안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없거든. 고마워, 다이애나. 그리고 나도 널 영원히 사랑해. 둘은 서로의 우정을 기억하도록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교환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앤이 책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오늘부터 학교에 갈 거예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를 멀리서나마 볼 수 있으니까요. 학교 아이들은 마릴라만큼이나 앤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앤이 함께해야 놀이도 상상력으로 가득 차서 풍요로워지고 점심시간도 더 활기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 다이애나만큼은 앤을 못 본 척해 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이애나에게서 반가운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앤, 엄마가 학교에서도 너와 이야기를 못하게 하셔. 날 이해해줘.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에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너에게 주려고 책갈피를 만들었어.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줘. 너의 단짝 친구 다이애나 베리. 앤도 바로 답장을 썼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단짝 친구 다이애나.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의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준 선물은 영원히 잘 간직할게. 난 오늘 네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잘 거야. 영원한 내 친구 앤 또는 코델리아. 마릴라는 앤이 걱정되었지만 별일은 없었다. 앤이 1등을 하는 길버트를 이기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에 둘은 번갈아가며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1월의 어느 날 밤, 마릴라는 린드 부인과 함께 총리가 참석하는 집회에 갔다. 초록 지붕집에서 앤은 부엌에 앉아 어려운 기하학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매슈는 맞은편에 앉아서 농민 잡지를 보고 있었다. 매슈 아저씨! 학교에서 기하학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만약 하셨다면 분명히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기하학은 너무 어려워요. 앤은 유독 기하학을 어려워했다. 다른 과목은 길버트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기하학만큼은 길버트에게 확실히 뒤졌다. 걱정 마라. 넌 곧 잘하게 될 거야. 상점에 갔다가 필립스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이라고 하던걸? 어쨌든 빨리 기하학 공부를 끝내야 해요. 그래야 제인이 빌려준 책을 읽죠. 공부를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책을 읽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 책을 벽장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서 열쇠를 아저씨께 드릴까요? 아저씨는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기하학 공부가 끝날 때까지 열쇠를 주시면 안 돼요? 참! 사과 좀 드실래요? 그래, 그러지 뭐. 매슈는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앤의 말에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다. 앤이 지하실에서 사과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다이애나가 들어왔다. 다이애나!
어쩐 일이야? 네 엄마가 이제 나를 만나도 된다고 하셨니? 앤, 도와줘. 미니메이가 아주 많이 아파. 디프테리아에 걸린 것 같은데 부모님은 모두 외출하고 안 계셔.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도 없어. 메리조 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매슈는 의사를 부르기 위해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앤은 매슈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어디에 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이애나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시내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걱정 마, 다이애나. 난 디프테리아에 걸린 아이를 간호한 적이 많아. 디프테리아는 아이들이 잘 걸리거든. 앤은 가래를 없애주는 토근뿌리를 챙겨서 다이애나 집으로 달려갔다. 다이애나의 3살짜리 동생 미니메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도 무척 거칠었다. 앤이 보기에도 디프테리아처럼 보였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던 메리 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앤은 재빨리 물을 끓여서 방 안 공기를 습하게 만들고 미니메이의 옷을 벗긴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 토근즙을 먹였다. 맛이 역해서 잘 먹지 않으려 들었지만 앤은 미니메이를 달래가며 세 번이나 먹였다. 앤은 정성을 다해 미니메이를 간호했다. 새벽 3시가 되자 매슈가 의사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의사가 왔을 때는 이미 미니메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앤은 의사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말해주었다. 미니메이처럼 심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오고 나서도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저도 겁이 났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까봐 다이애나에겐 말하지 못했어요. 토근즙을 세 번째 먹이자 미니메이는 다행히도 가래를 토해냈고 그 뒤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의사는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한 앤에게 감탄했다. 그리고 그 생생한 감동을 베리 부부에게 전했다. 앤같이 똑똑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의사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했더군요. 미니메이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앤이에요. 앤은 하얀 서리가 내린 겨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고 낮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가 질 무렵 앤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뜨개질을 하고 있던 마릴라가 정답게 앤을 맞았다. 일어났구나. 매쉬 오라버니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서 들었다. 네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어. 나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난 한 번도 디프테리아에 걸린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 마릴라는 앤이 식사를 끝내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베리 부인이 찾아왔었단다. 네가 미니메이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구나. 전에 포도주 일은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대. 자기를 용서하고 다이애나와 전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한다는구나. 지금은 다이애나가 감기에 걸려서 밖에 나올 수 없으니 괜찮다면 문병을 와달라고 했어. 앤, 제발 너무 흥분하지 마라. 하지만 앤은 이미 기쁨에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지금 당장 가봐도 되나요? 설거지는 다녀와서 할게요. 그러렴 앤, 외투는 입고 가야지. 마릴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앤은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다이애나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눈길을 춤추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마릴라 앞에 섰다. 아주머니, 저는 지금 완벽하게 행복해요. 머리카락이 빨간색인 것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상관없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제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스럽게 괜찮다고 했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저를 어른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제일 좋은 찻잔에 맛있는 케이크들과 비스킷, 과일 통조림을 주셨어요. 어른 대접을 받는 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항상 어른 대접을 해주겠어요. 2월의 어느 날 다이애나를 만나고 돌아온 앤이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내일이 다이애나 생일이잖아요. 사촌들이 저와 다이애나를 토론클럽에서 주최하는 발표회에 데려간대요. 시도 낭송하고 합창단이 노래도 한대요. 베리 부인이 발표회가 끝나면 다이애나와 함께 손님방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발표회랍시고 여자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남의 집에서 자는 건 좋지 않아. 절대 안 된다. 마릴라의 의지는 확고했다. 애는 크게 실망한 채 고개를 떨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소파에서 자는 줄 알았던 매슈가 나직하게 말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지 그러니? 안 돼요, 오라버니. 그리고 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선 참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자기 의견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던 매슈가 이번만큼은 끈질기게 앤을 보내자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마릴라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다. 드디어 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발표회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이애나의 집으로 갔다. 앤과 다이애나는 조용조용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우리 누가 먼저 침대로 가나 내기할까? 앤과 다이애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가 손님방 침대 위로 뛰어올라갔다. 그런데 아야 하고 침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앤과 다이애나는 겁에 질려 2층으로 달려올라갔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인지 앤의 몸이 계속해서 떨렸다. 그 사람 누구야? 조세핀 할머니 같아. 우리 아빠 숙모신데 70살은 되신 것 같아. 그분도 옛날에는 어린아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아, 그런데 왜 할머니가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 아주 엄하셔서 우리를 무섭게 혼내실 거야. 앤, 우린 미니메이 방에서 자자.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조세핀 할머니는 나오지 않으셨다. 베리 부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에게 말했다. 잘 잤니? 어제 조세핀 할머니가 오셔서 손님방을 쓰시게 됐어. 너희들에게 다른 방을 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만 잠이 들었지 뭐니? 앤과 다이애나는 서로 눈을 찡긋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앤이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 댁에 갔을 때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앤, 너희들 때문에 조세핀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가실 뻔했다며?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으로 오셨는데 당장 가신다지 뭐야. 전에 다이애나에게 음악 공부를 하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런 말괄량이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신다는구나. 앤은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당장 다이애나를 찾아갔다. 다이애나는 여전히 즐거운 얼굴로 앤을 맞아주었다. 다이애나,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우리 같이 한 일이잖아. 할머니에게 내 잘못이라고 말해야겠어. 안 돼, 앤. 널 잡아먹으려고 드실 거야. 앤은 말리는 다이애나를 뿌리치고 직접 조세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아주 매서운 눈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전 다이애나의 친구 앤입니다. 어젯밤 일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부디 다이애나를 용서해 주세요. 조세핀 할머니는 조금 화가 누그러졌는지 한숨을 쉬었다. 먼 길을 여행하느라 피곤해 지쳐 잠들었는데 다 자란 여자애들 발길을 차였으니 내 기분이 어땠겠니?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침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항상 좋은 침대에서 주무셨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좋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 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저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조세핀 할머니는 앤의 솔직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앤, 내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겠니? 할머니는 보이는 것과는 달리 무척 재미있고 저와도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돌아가야 해요. 그 전에 다이애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획대로 이곳에 오래 머무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가 날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준다면 그렇게 하마. 조세핀 할머니는 그렇게 앤과 친구가 되었고 다이애나 집에 머물며 상상력 가득한 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에이브 언니를 떠나면서 앤에게 약속을 했다. 앤, 네가 샬롯타운에 오게 된다면 우리 집에 꼭 오거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손님용 침대에 재워주마. 어느덧 찬란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앤이 초록지붕 집에 온 지도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마릴라는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온 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필립스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구나. 선생님이 떠난다고 그렇게 울다니. 다른 아이들이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필립스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그림을 그렸던 게 후회됐어요. 참, 돌아오는 길에 새로 오신 앨런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앨런 부인은 퍼프 소매가 달린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정말 예뻤어요. 두 분은 집이 정리될 때까지 린드 부인 댁에 머물 거래요. 앨런 목사는 열정적이고 쾌활하며 솔직했다. 앨런 부인은 다정하고 공평하며 언제나 밝게 웃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앤의 반을 맡게 되었다. 앤은 자기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앨런 부인에게 푹 빠졌다. 마릴라 아주머니, 앨런 부인은 주일학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앨런 부인처럼 될 수 있다면 저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야겠구나. 모두들 한 번씩 초대했다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좋겠다. 메슈 오라버니에게는 비밀로 하자. 알게 된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갈 거야. 새 목사님 부인을 보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몰라. 비밀 지킬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도 되나요? 그러렴. 앤과 마릴라는 목사 부부를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마릴라는 마을에 누구보다 더 목사 부부를 잘 대접하고 싶어서 닭고기 요리와 여러 가지 파이, 과일 절임, 쿠키들을 식탁 가득 준비했다. 예전에 앤은 케이크를 만들면서 깜빡하고 밀가루를 넣지 않은 적이 있었기에 신경을 써서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었다. 앤은 뭔가 또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케이크가 익는 동안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케이크는 별탈 없이 잘 부풀어 올랐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앤은 들장미를 꺾어와서 식탁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목사 부부는 아름다운 장미 식탁을 보고 감탄을 했다. 그러자 마릴라가 말했다. 우리 앤이 했어요. 앤은 앨런 부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앤의 설득에 넘어간 매슈는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는데 전과 달리 목사와 대화까지 나누었다. 물론 앨런 부인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매슈에게 그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다. 행복한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릴라는 앤에게 케이크를 내오도록 했다.
우리 앤이 앨런 부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답니다. 어머나, 그럼 꼭 먹어봐야겠네요. 그런데 앨런 부인은 맛있다며 케이크를 먹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이상했다. 마릴라가 얼른 케이크를 먹어보았다. 앤, 여기에 무슨 향을 넣은 거야? 바닐라요. 왜요? 맛이 없어요? 바닐라 병을 가져와봐. 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머리카락보다 더 붉은색이 되어 바닐라 병을 가져다 마릴라에게 주었다. 마릴라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세상에, 이건 진통제야. 진통제 병이 깨져서 여기에 넣어두었는데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건 내 잘못이 커요. 그런데 앤, 넌 냄새도 맡지 못했니?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았어요. 앤은 이 말을 남기고 방으로 올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바릴라 아주머니, 전 창피해서 이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앨런 부인은 제가 독약을 넣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앤의 말에 상냥한 목소리가 대답을 했다.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 그만 울어.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제 나에게 너의 꽃밭을 안내해 주렴. 난 꽃을 아주 좋아하거든. 마릴라가 아니라 앨런 부인이었던 것이다. 앤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누구도 진통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치고는 무척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앨런 부부가 돌아가고 앤은 마릴라와 함께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내일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아마도 이런저런 실수를 또 하겠지. 넌 하루도 실수를 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처럼 날마다 새로운 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구나.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새로운 실수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별별 실수를 다 하고 나면 언젠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앤셜리, 케이크는 돼지에게나 갖다 주렴. 아무래도 사람은 못 먹겠구나. 한동안 앤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상상에 빠져서 우유를 돼지에게 주고 돼지 먹이를 털실 바구니에 부어버리는 소소한 실수만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앤에게 다시 아찔한 고비가 찾아왔다. 다이애나 베리가 같은 반 여자아이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맛있는 쿠키와 함께 차를 마시고는 우르르 정원으로 몰려나가 도전 놀이를 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엉뚱한 제안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도전하는 놀이였다. 먼저 캐리 슬론이 루비 길리스에게 버드나무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제안을 했고, 루비 길리스는 잽싸게 송충이가 꿈틀거리는 나무에 올라가 캐리 슬론을 이겼다. 하지만 한 발로 정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느냐는 조슈파이의 제안을 제인 앤드로스는 성공하지 못했다. 조슈파이가 잘난 체하며 제인을 놀려대자 앤이 조시에게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조시, 넌 담장 위를 걸을 수 있어? 당연하지! 도전! 조시는 거뜬히 담장 위를 걸었다. 그리고 더 의기양양해서 잘난 체를 했다. 애는 눈꼬리 씌었다. 담장 위를 걷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아는 애는 지붕 위로 걸었는걸? 그렇다면 앤, 네가 해보시지. 넌 아마 못할걸? 내가 왜 못해? 앤은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베리 씨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앤, 제발 내려와. 떨어지면 죽을 거야.
조시 파이 말은 신경 쓰지 마. 다이애나가 애원했다. 다이애나!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내가 죽으면 내 진주 반지는 네가 가져. 앤은 지붕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앤의 뛰어난 상상력도 이번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앤은 몇 걸음 가다가 비틀거리더니 그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앤이 떨어진 곳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었다. 앤, 말해봐. 죽은 거야? 다이애나가 울부짖었다. 죽지는 않았는데 정신이 없어.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다이애나, 나를 집에 데려다줘. 제인은 한 발로 정원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까지 한 발로 갈 수 있겠니? 앤을 안고 오는 베리 씨를 보고 사과를 따던 마릴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제야 마릴라는 자신이 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마릴라는 걱정이 되어 모든 것을 내팽겨두고 집으로 달려갔다. 앤!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 아파서 몸이 축 늘어진 앤이 대답을 했다. 지붕 위를 걷다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목을 다친 것보다는 다행이에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들떠서 파티에 갈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세상에, 앤. 앤은 마릴라가 속상해서 잔소리를 하는 도중에 너무 아파서 기절해버렸다. 마릴라는 서둘러 앤을 소파에 눕혔다. 앤을 살펴본 의사는 발목이 부러졌다고 했다. 낱말풀이 기하학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디프테리아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며 숨쉬기가 힘든 전염병. 주로 어린이가 많이 걸림. 토근즙 꼭두선이과의 나무인 토근을 짜낸 즙. 가래를 없애거나 토하게 하는 데 쓰임. 4. 앤이 꿈꾸는 것들. 10월이 되어서야 앤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신선한 공기는 앤의 머리까지 맑게 했다. 앤은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숲길을 걸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이 앤도 새로 오신 스테이시 선생님이 좋았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밝고 사랑이 많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앤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럴수록 놀랍게 실력이 늘어갔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크리스마스 날 강당에서 발표회를 열어 그 수입으로 학교 깃발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앤 셜리, 시간을 그런 곳에 낭비하지 마라. 스테이시 선생은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아이들 공부할 시간만 뺏는구나. 마릴라는 발표회를 반대했지만 앤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준비했다. 매슈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앤 편이었다. 눈이 수북수북 쌓인 날 앤의 친구들이 발표회 연습을 하기 위해 초록지붕집에 찾아왔다. 여자아이들은 거실에 모여서 재잘재잘 떠들며 즐겁게 연극 연습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매슈는 앤이 다른 아이들과 뭔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매슈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 옷이구나. 마릴라가 들으면 팔팔 뛰겠지만 앤이 다른 여자아이들과 다르게 보인 건 바로 옷차림 때문이었다. 매슈는 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달리 색도 우중충한 데다가 레이스나 리본 따위는 달려있지 않은 밋밋한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슈는 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쁜 옷을 하나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당장 시내에 있는 가게에 갔지만 여자 점원이 말을 건네자 땀을 뻘뻘 흘리며 엉뚱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갈고리와 흑설탕만 잔뜩 사왔다. 안되겠다 싶어 매슈는 마릴라와 앤 이외에 말을 나누고 지내는 유일한 사람인 린도 부인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좋아요. 내가 예쁜 천을 떠다가 옷을 만들게요. 난 옷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마릴라가 만들면 앤이 알게 돼서 깜짝 선물을 못하니까. 우리 조카 제니의 몸에 맞게 만들면 앤에게 딱 맞을 거예요. 저 가능하면 소매를 요즘 애들이 입는 것처럼 부풀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퍼프 소매로요?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 말아요, 매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게요. 그렇게 두 주가 지나고 난 뒤 크리스마스 이브에 린드 부인이 가지고 온 옷을 보고서야 마릴라는 그동안 매슈의 수상쩍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릴라는 앤에게 새 옷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서 잔소리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싫은 건 아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예요. 매슈는 아침 인사를 하는 앤에게 아무 말 없이 선물을 내밀었다. 새 옷을 본 앤은 너무 감동해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새 원피스는 정말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갈색 천은 부드럽고 우아해 보였다. 목둘레에는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치마는 풍성하게 주름이 잡혀서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앤이 그렇게 바라던 퍼프 소매였다.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앤은 황홀해서 아침 식사 시간에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다이애나가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조세핀 할머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것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구슬 장식과 리본이 달린 화려하고 아름다운 슬리퍼였다. 세상에! 다이애나! 난 지금 꿈속에 있는 게 분명해! 꿈이 아니라 진짜야. 이젠 연극할 때 다른 아이에게 신발을 빌려 신지 않아도 되겠다. 그날 저녁 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이들이 모두 잘했지만 단연 돋보이는 학생은 앤이었다. 특히 신앙송을 할 때의 앤은 정말 멋있었다. 질투가 심한 조시파이도 그것만은 인정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집으로 걸어왔다. 신앙송을 할 때 너무 떨려서 도망가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매슈 아저씨가 주신 아름다운 옷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 앤, 길버트의 연극도 정말 감동적이었어. 너도 이제 길버트를 용서해줘. 네가 연극을 끝내고 무대를 내려갈 때 내 머리에서 장미 한 송이가 떨어졌는데 길버트가 그걸 주워서 자기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꽂더라고.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다이애나가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말투로 길버트의 이야기를 꺼내자 앤은 도도하게 말했다. 난 길버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어. 그날 밤 20년 만에 발표회를 다녀온 마릴라와 매슈는 앤이 잠든 후에도 부엌에 앉아 앤에 대한 칭찬을 계속했다.
오늘 우리 앤이 제일 빛났어요. 나는 발표회를 싫어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앤은 정말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 에이번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공부를 계속 시켜야겠어. 애는 아직 13살이에요. 생각할 시간은 많아요. 하지만 애는 총명하니까 이 다음에 퀸스 전문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총명한 애는 여전히 엉뚱한 실수로 마릴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릴라가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앤이 집안일을 하나도 해두지 않았다. 화가 나서 앤에게 가보았더니 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앤, 어디가 아프니? 아니요. 제발 제 얼굴을 보지 말고 나가주세요. 제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앤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앤 셜리, 무슨 일인지 당장 일어나서 말하거라.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하자 앤은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릴라는 앤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앤의 머리는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저는 빨간색 머리카락이 최악의 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록색이 더 최악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외판원이 찾아와서 머리카락 염색약을 팔고 갔어요. 분명히 검정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몰래 염색을 하다니 꼴 좋구나. 아휴, 머리야. 애는 일주일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매일 열심히 머리를 감았지만 초록색 물은 머리카락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마릴라가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주었고 그제야 애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허수아비 같다고 놀렸지만 애는 무모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애는 친구들과 함께 연못에서 테니슨 시인의 일레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기로 했다. 물론 애의 생각이었고 친구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일레인은 눈부신 금발을 가진 백합같이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일레인 역을 맡은 아이는 배 위에 죽은 듯이 눕고 다른 아이들이 선착장에서 배를 밀어 반대편으로 흘려보내야 했다. 난 떠내려갈 자신이 없어. 네가 일레인 역을 해. 나도 배에 죽은 듯이 누워서 떠내려가는 건 싫어. 애네 친구들이 겁먹은 얼굴로 말했다. 일레인은 금발이어야 해. 초록머리 일레인은 이상하잖아. 하지만 너희들이 하기 싫다면 내가 할게. 어쩔 수 없이 일레인 역을 맡게 된 앤은 배에 검은 천을 깔고 죽은 듯이 반듯하게 누웠다. 아이들은 앤의 손 위에 붓꽃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번갈아가며 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배를 떠밀어 보냈다. 애는 배에 누워서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애는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노를 찾아봤지만 선착장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다행히도 배는 다리 아래로 흘러갔고 애는 재빨리 다리 기둥에 매달렸다. 애니 탈출한 배는 다리 아래에서 뒤집어진 채 조금 더 떠내려가다가 가라앉고 말았다. 반대편으로 달려가 앤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배가 가라앉은 것을 보고 앤이 물에 빠졌다고 오해했다. 앤은 친구들이 도와주러 올 거라고 기다렸지만 친구들은 사색이 되어 어른들을 부르러 갔다. 앤은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기둥을 잡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길버트가 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다가왔다. 앤 셜리! 거기서 뭐하니? 일레인 연극을 하다가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 길버트는 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길버트의 배에 타고 선착장으로 갔다. 고마워. 앤, 오래전에 너의 머리카락을 놀린 것 미안해. 이제 우리 친구가 되지 않을래? 싫어. 너랑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
앤은 딱 잘라 말했다. 그래? 나도 다시는 내게 친구가 되자는 말 따위는 안 할 거야. 길버트는 얼굴이 굳어져서 배를 타고 사라졌다. 앤은 후회가 됐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날 연극에 참여했던 다이애나와 루비, 제인은 앤에게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가 무사한 걸 보고 걱정해서 놓여놨지만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 베리 씨 집과 초록 지붕 집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연못에서 무턱대고 배를 타고 내려가다니. 앤, 넌 어쩌면 그렇게도 철이 없니? 마릴라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야단을 쳤지만 앤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하지만 전 오늘 새롭고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을 버리고 좀 더 신중해질게요. 제발 그러길 바란다. 마릴라가 미심쩍은 얼굴로 말하고 자리를 뜨자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매슈가 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앤, 그렇다고 내 낭만을 모두 포기하지 마라.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은 간직하거라. 조금은. 그 뒤로도 앤은 실수를 했지만 정말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몸도 마음도 눈에 띄게 성숙해갔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릴라는 피로감이 더해갔다. 눈은 뻑뻑하고 두통도 더 잦아졌다. 어느 날 마릴라는 안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뜨개질을 하고 앤은 난로가에서 책을 손에 든 채 벽난로에서 단풍나무에 녹아들었던 수십 년 묵은 햇빛이 눈부시게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앤, 오늘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갔어. 스테이시 선생님이요? 마릴라 아주머니 죄송해요. 역사 시간에 배너를 읽다가 선생님께 걸렸어요. 배너 이야기는 안 하시던걸? 하지만 수업 시간에 소설책을 읽으면 안 된다. 배너는 다른 소설과는 달라요. 앤은 자기가 배너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넌 스테이시 선생님이 왜 오셨는지는 알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아, 죄송해요. 이제 한마디도 안 할게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퀸스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특별반을 만들 계획이란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할 거라는구나. 퀸스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와!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퀸스에 다니려면 학비가 많이 들 거예요.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을 때 오라버니와 나는 너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니 걱정 마라. 그럼 특별반에 들도록 해라. 정말 감사해요! 앤은 마릴라의 허리를 감싸안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릴라를 올려다봤다. 특별반에는 길버트도 있었다. 앤은 수업이 끝나고도 특별반에 남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에 다이애나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앤은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다이애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다. 앤은 특별반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집안일도 요리도 열심히 배웠다. 마릴라는 성실한 앤에게 에이버니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에 앤은 토론클럽에서 열리는 발표회에도 자주 참석하고 종종 스케이트도 타러 갔다. 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는 동안 매슈의 심장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어느 날 문득 마릴라는 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매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작고 깡말랐던 어린아이 앤이 이제 나보다도 키가 큰 숙녀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백합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라주어서 고마워요. 상상하는 버릇은 여전하지만 수다도 줄었고 생각도 신중하고 현명해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앤이 퀸스에 합격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무척 서운할 것 같아요. 앤이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다이애나도 마릴라만큼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었다. 드디어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앤은 시험을 보기 위해 샬럿타운에 있는 조세핀 할머니 집에서 묵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나하나 시험을 치러 나갔고 가장 어려워하는 기하학 시험을 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이애나! 시험지를 받을 때는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시험을 마치고 나왔는데 무디스퍼전을 만났어. 그 아이는 자기가 시험을 망쳤다며 자기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대. 아, 그럭저럭 시험을 잘 치른 것 같기는 하지만 왠지 기하학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앤은 시험을 보며 길버트와 수도 없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앤, 걱정하지 마. 넌 분명히 합격할 거야. 다이애나는 앤을 북돋아 주었다. 앤은 자신이 제발 10등 안에 들기를 바랐다. 그래서 메쉬와 마릴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것들을 보상받을 만큼 행복할 것 같았다. 시험을 치른 지 보름 정도 지나자 앤은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 우체국에 딱 붙어서 신문을 살펴보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앤이 시험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창가에 펼쳐진 푸르른 여름의 향기와 나무들이 소곤거리는 소리,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고 있는 태양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있을 때였다. 멀리서 다이애나가 신문을 들고 급하게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앤은 가슴이 철렁했다. 다이애나가 방으로 올라오기까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앤! 너 1등으로 합격했어. 길버트랑 공동 1등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 정말 대단해. 다이애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두고 그대로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앤, 나 같으면 좋아서 미친 듯이 소리쳤을 거야. 넌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좋아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1등을 하다니. 우선 메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려야겠어. 메슈는 건초를 쌓아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릴라는 울타리에서 린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앤이 소리쳤다. 저 퀸스에 합격했어요. 제가 공동 1등을 했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성적이고 겸손한 마릴라도 이번만큼은 장황한 칭찬을 늘어놓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메슈는 신문에 있는 앤의 이름을 직접 확인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모두들 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날 밤 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비극으로 끝난 백합 아가씨 일레인 이야기. 빨간 머리 앤은 학교에서 배운 테니슨 시인의 일레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미다가 낭패를 보고 맙니다. 결국 길버트가 나타나 위기에 빠진 앤을 구해주었으니 앤에게는 낭만적인 일이 일어난 셈이군요. 하지만 테니슨 시인의 일레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백합 아가씨는 아소왕의 전설에 나오는 일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레인은 영주의 딸로 백합처럼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백합 아가씨라고도 불리죠. 그녀는 랜슬롯이라는 용맹한 기사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아소왕의 아내 귀네비어 왕비를 사랑하고 있던 랜슬롯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랜슬롯이 왕비가 있는 캐멜롯으로 돌아가자 절망에 빠진 일레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일레인의 아버지는 딸의 유언대로 배에 시신을 태운 뒤 손에는 사연이 담긴 편지를 쥐어서 랜슬롯이 있는 캐멀롯으로 보냈습니다. 배에 떠내려온 아름다운 일레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무척 안타까워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랜슬롯 역시도 가여운 일레인의 죽음에 가슴 깊이 슬퍼했으며 왕과 왕비는 일레인을 위해 장엄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고 전합니다. 5. 퀸스에서의 생활. 한동안 초록지붕집은 앤의 입학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매슈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날랐지만 마릴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마릴라는 앤이 파티 때 입을 화려하고 풍성한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연초록색 고급스러운 천을 사다가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유명한 에밀리에게 맡겼다. 완성된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다. 앤의 취향대로 프릴과 레이스가 우아하고 풍성하게 들어가 있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두 분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초록지붕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앤은 파티용 드레스를 입고 매슈와 마릴라에게 소녀의 맹세라는 시를 낭송했다. 마릴라는 앤의 감동적인 신앙송을 들으며 처음 앤이 초록지붕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초라한 옷차림에 앙상한 몸을 바들바들 떨며 함께 살고 싶다고 애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마릴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마릴라 아주머니, 제 신앙송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애니 마릴라의 볼에 키스를 하며 말했다. 난 네가 항상 기발한 생각에 가득 찬 작은 여자아이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숙녀로 자라서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왔구나.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어디에 있든 키가 얼마나 자랐든 제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언제까지나 두 분께는 꼬마 애니예요. 제 마음속에서도 초록지붕집에서 지낸 행복한 어린 시절의 애니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마릴라도 자기 마음을 앤처럼 멋지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무뚝뚝하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잘 되지 않았다. 대신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앤을 꼭 안아주었다. 매시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에서 스펜서 부인의 실수만큼 행운은 없는 것 같아. 애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니까. 햇빛이 에이버니의 나뭇잎과 시냇물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화창한 9월의 어느 날, 앤은 사랑하는 다이애나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매슈와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나는 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앤이 떠나고 나자 마릴라는 앤과의 이별로 가슴이 아파서 쓸데없는 집안일에 몰두했다. 그러고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언제나 활기로 넘치던 앤이 집안에 없다고 생각하자 참았던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마릴라는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베개에 머리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샬럿타운에 있는 퀸스 전문학교에 들어간 앤은 낯선 아이들 속에서 무척 외로웠다. 하지만 그 속에 길버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앤과 길버트가 있는 반은 1년 과정 반으로
성적이 좋으면 보통 2년이 걸리는 교사 자격증을 1년 안에 딸 수 있었다. 그만큼 공부는 두세 배로 어려웠다. 앤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다. 해가 지고 하숙집에서 혼자 있으려니 초록지붕집이 무척이나 그리워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때 별로 친하지 않았던 조시파이가 놀러왔다. 앤은 그에마저도 반가웠다. 앤, 너 울고 있었니? 벌써 향수병에 걸리면 안 돼. 네가 울어서 눈과 코가 빨개지면 넌 온통 빨간색이 되잖아. 난 작은 시골 마을보다 도시가 체질이 맞는 것 같아. 나하고 같이 하숙하는 애는 아주 멋쟁이야. 그 애가 빨간 머리 애가 누구냐고 묻기에 커스버트 씨 집에서 입양한 고아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어. 뭐 먹을 거 없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케이크라도 싸주셨을 텐데. 애는 조시파이와 있느니 차라리 외로움에 빠져 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시가 앤의 계획표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너 1등에게 주는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참! 퀸스에서 에이브리 장학생을 뽑는 거 알아? 국어와 국문학 점수로 뽑을 건데 딱 한 명만 뽑을 거래. 장학생으로 뽑히면 레드몬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준대. 조시의 말에 앤에게는 새로운 도전 목표가 생겼다. 앤은 국어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 내가 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메쉬 아저씨가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실까. 주말이 되어 앤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이애나와 메슈, 마릴라를 보게 되자 앤의 향수병은 금세 좋아졌다. 길버트는 학교에서 가장 예쁘다고 인정받는 루비 길리스와 어울려 다녔다. 하지만 루비는 그다지 학구적이지 않은 성격이라 길버트가 말하는 것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다. 앤에게도 길버트가 루비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앤은 길버트와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조금도 티내지는 않았다. 시험이 가까워오자 퀸스의 학생들은 주말에도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게시판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길버트를 축하하고 있었다. 메달 수상자 길버트 라이드 만세!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메달은 길버트가 탄 것이다. 앤은 길버트의 승리 소식에 패배자가 된 듯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아이들이 앤을 보고 소리쳤다. 에이브리 장학생 앤셜리 만세! 아이들은 앤에게 축하한다며 껴안고 악수하고 어깨를 토닥거렸다. 앤은 기쁜 나머지 정신이 어디로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국어 성적은 앤이 길버트보다 더 좋았던 모양이다. 졸업식 날 앤은 마릴라가 마련해준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감동적인 글을 낭독했다. 메슈와 마릴라는 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앤은 6월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왔다. 방학이 지나고 9월이 되면 앤은 레드먼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앤은 황금 같은 방학을 지내고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생각이었다. 다이애나와 앤은 전처럼 꼭 붙어 다녔다. 제인도 길버트도 선생님이 될 거래. 길버트도 레드먼드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빠가 보내줄 형편이 못 돼서 스스로 벌어서 갈 생각이래. 앤은 막연하게 길버트도 함께 진학을 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무척 서운했다. 선의의 경쟁자이자 친구인 길버트가 없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흥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메쉬의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리고 부쩍 아파 보였다. 앤은 무척 걱정이 되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메쉬 아저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벌써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
게다가 지난 봄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나서는 영 힘들어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집에 왔으니 걱정 없어. 오라버니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금세 건강해질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도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두통도 심해지고 눈도 점점 더 침침해지는구나. 이달 말에 유명한 안과의사가 온다니까 그때 치료를 받으면 될 거야. 그나저나 애비 은행이 어렵다는 소문이 돈다더구나. 매쉬 오라버니가 우리 돈을 모두 그곳에 넣어두었거든. 애비 씨가 우리 아버지의 친한 친구셨거든. 내가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자고 했더니 오라버니는 레셀 씨가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구나. 그래도 영 불안해. 마릴라는 전처럼 앤과 부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앤은 매슈가 목장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도왔다. 나이 탓인지 이제 매슈는 소들을 쫓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버거워 보였다. 제가 남자였다면 매슈 아저씨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종종 해봤어요. 앤, 나는 네가 남자아이 10명보다도 더 좋단다. 에이블이 장학금을 단 건 남자아이가 아니라 우리 앤이잖아. 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초록 지붕집의 앤. 매슈는 푸근하고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앤은 보통 때처럼 들에서 꺾은 꽃을 한아름 안고서 현관을 들어섰다. 오라버니 왜 그래요? 그때 마릴라의 무척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슈가 손에 신문을 쥔 채 쓰러졌던 것이다. 앤! 마틴에게 의사를 불러오도록 해! 마틴은 매슈의 일을 돕는 일꾼이었다. 앤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에 먼저 베리 씨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마틴에게 부탁했다. 잠시 후 베리 씨 부부가 린드 부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마릴라와 앤은 눈물범벅이 되어 매슈를 깨워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다급히 달려와 매슈의 맥박을 짚어보고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마릴라, 어쩌면 좋아. 이미 늦었어. 앤과 마릴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매슈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뒤늦게 찾아와 매슈의 상태를 보았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매슈가 들고 있던 신문에는 애비 은행이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거실의 관 속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매슈가 누워 있었다. 많은 사람이 초록 지붕집에 찾아와 매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마당에는 오래전 매슈의 어머니가 심어둔 꽃들이 피어 있었다. 매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애는 매슈가 그 꽃들을 무척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는 그 꽃들을 꺾어다가 매슈의 관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이것이 애니 매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평생을 이성적으로 살아온 마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슬픔을 격렬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애는 커다란 고통에 짓눌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애는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모두들 돌아간 깊은 밤. 애는 어제까지 함께 소를 몰며 미소를 지어주던 매슈가 관 속에 누워 영원히 잠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초록지붕집의 앤이라고 말하던 매슈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한번 터진 눈물은 폭포처럼 쏟아졌다. 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릴라가 달려와 앤을 꼭 안아주었다. 앤, 그만 울어. 가슴이 아파서 터져버리는 것보다는 우는 게 나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너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사실 난 매슈 오라버니 못지않게 너를 사랑했단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오늘 같은 날에는 꼭 말해야겠구나. 난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 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매슈는 그가 사랑하고 가꾸던 밭과 농장, 과수원을 지나 에이번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매슈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앤은 자신이 다시 다이애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은 앤에게 자꾸만 말을 걸어왔다. 앤은 매슈가 좋아하던 하얀 장미를 무덤가에 심어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릴라가 현관을 들어서는 앤에게 말했다. 내일 안과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네가 다림질도 하고 빵도 좀 만들어주겠니? 네, 걱정 마세요. 빵에 진통제를 넣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가 어렸을 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실수를 하곤 했지. 제가 머리카락을 염색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이제는 주근깨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다갈색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제 머리카락이 다갈색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시파이는 전보다 더 빨개진 것 같대요. 전 아무래도 영원히 조시파이를 좋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파이신의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아주 소질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애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니? 아니요. 조시는 무디 찰리와 함께 퀸스로 돌아가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고요.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된다지? 그 애는 정말 잘생겼더구나. 자기 아빠를 꼭 빼닮았어. 존 블라이드는 나와 아주 친한 친구였어. 사람들은 존이 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니까. 애는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마릴라를 보았다. 하지만 우린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존이 나에게 사과를 했지만 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지. 존은 나만큼이나 자존심이 세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난 용서하지 않은 것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후회했단다. 애는 마릴라에게도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 의사를 만나고 돌아온 마릴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애는 그런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아주머니, 안과 의사가 뭐라던가요? 앞으로 절대로 책을 보거나 바느질을 하지 말라는구나. 눈을 피곤하게 하면 머지않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란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조심하면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앤은 마릴라를 위로해주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오랫도록 창밖을 내다보며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드디어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러자 한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초록지붕집에 손님들이 다녀가고 나서 마릴라가 앤을 불렀다. 앤, 초록지붕집을 팔려고 해. 나 혼자 이 넓은 집과 농장, 과수원을 꾸려나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바느질을 할 수 없는 시력으로 살림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은행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난 린드 부인 집에서 하숙을 하면 편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절대로 초록지붕집을 팔 수 없어요. 전 레드먼드 대학교에 가지 않기로 이미 결심했어요. 뭐라고? 저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요. 베리 아저씨가 우리 농장을 빌리고 싶어 하니까 생활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에이버니 학교는 길버트가 다니기로 했다니까 저는 카모디에 있는 학교로 다니면 돼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책도 읽어드리고 살림도 제가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전처럼 행복하게 지내요. 마릴라는 앤의 마음이 고마웠다. 나도 너와 함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지. 하지만 절대로 나 때문에 너를 희생시킬 수 없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초록지붕집을 파는 거야말로 제겐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결정은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도 계속할 거예요. 신중하게 오랫동안 생각한 일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고집이 세요.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해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실 거예요. 앤, 나도 너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지만 별 수가 없구나. 네 뜻대로 하마. 앤이 대학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졌다. 마릴라의 시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릴라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앨런 부인과 린드 부인은 앤의 뜻을 이해해 주었다. 린드 부인은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마릴라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휴, 90kg이나 되는 몸을 연약한 두 다리에 얹고 다니려니 정말 힘들어요. 마릴라, 당신이 나처럼 뚱뚱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린드 부인의 너스레에 마릴라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뿌듯해진 린드 부인은 좋은 소식을 늘어놓았다. 참! 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게 생겼어요. 길버트가 앤에게 에이버니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지원서를 도로 가져갔대요. 그리고 벌써 멀리 있는 다른 학교와 계약을 했다는군요. 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길버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다음 날 앤은 매슈의 무덤가에 있는 꽃들을 정성껏 가꾸고 그곳에 앉아 조용한 평화를 오랫동안 느끼면서 에이번리의 바람과 나무, 풀, 꽃들의 아름다움에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앤은 길버튼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현관문을 나서던 길버트가 앤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다. 앤은 용기를 내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밀었다. 길버트, 나를 위해 에이버니 학교를 포기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길버트는 앤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널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이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앤은 웃으며 손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길버트가 손을 꽉 잡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 연못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이미 용서했어. 그때 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길버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린 처음부터 좋은 친구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그 운명을 거스른 거지. 너도 공부 계속할 거지? 나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는 계속할 생각이야. 길버트는 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벚나무 가지를 흔들던 바람이 앤에게 꽃향기를 전해주었다. 키가 큰 전나무 위로 수많은 별들이 마치 앤을 위해 노래하는 것처럼 반짝거렸다. 어쩌면 앤은 퀸스에서 꿈꾸었던 것보다 작은 길을 가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꿈이 있고 작은 길의 모퉁이를 돌아서면 또 어떤 놀라운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앤에게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천재적인 상상력이 만드는 꿈속 세상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앤은 두 손을 모으고 나지막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빨간 머리 앤을 만날 수 있는 활기찬 항구 도시 샬럿타운. 조세핀 할머니가 살고 빨간 머리 앤이 다녔던 퀸스 전문학교가 있는 샬럿타운. 샬럿타운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대표하는 도시여서 다른 지역보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섬의 중심에 커다란 항구가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도 물건도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곳곳에서 재배된 감자와 낙농 제품들이 샬럿타운 항구를 통해 다른 곳으로 전해지기도 하지요. 샬럿타운은 1763년부터 영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때 샬럿 여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3년 캐나다 연방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샬럿타운에는 웅장한 가톨릭 교회와 시청과 같은 유럽풍의 오랜 역사를 가진 건물들이 기품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샬럿타운은 빨간 머리 앤의 고향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샬럿타운 공항에 내리면 언제라도 뮤지컬 빨간 머리 앤을 관람할 수 있고 빨간 머리 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불쑥 빨간 머리 앤이 나타나 악수를 청하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작가의 삶과 문학.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일깨운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캐나다의 세인트 로맨스만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 클리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외가에 가서 살게 되었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앤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남달랐던 몽고메리는 아름다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바다와 호수, 푸르른 나무들과 농장의 동물들을 보며 외롭지만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몽고메리는 머리카락은 빨간색이 아니었으나 앤처럼 마르고 주근깨가 많은 소녀였어요. 앤에게 다이애나가 있었다면 몽고메리에게는 아만다 맥네일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오랫도록 우정을 이어나갔고 네이트 로카트라는 남자아이와 경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앤처럼 황당한 실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외로웠던 몽고메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척 소중히 여겼다고 하죠. 몽고메리는 전문학교에 진학을 했고 앤처럼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교사직을 포기하고 외할머니를 도와 우체국에서 일을 하게 되죠. 몽고메리는 앤처럼 국어를 잘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살 때는 캐나디언이라는 잡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지요. 몽고메리의 이웃에는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않는 남매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어린 여자 조카가 오게 되어 함께 사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 대신에 입양한 여자아이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했고, 이 상상에서 시작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그리고 1908년 드디어 빨간 머리 앤이라는 걸작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작품 해설. 고아소녀 앤의 유쾌한 가족 만들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은 거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소녀의 대명사가 될 만큼 오랫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앤의 인기 비결은 기발한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낭만적인 상상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앤은 지붕에서 떨어지고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는 등 정말 황당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찌나 기발한 실수로 사건을 터뜨리는지 무뚝뚝한 마릴라도 앤을 혼내기는 하지만 뒤돌아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앤의 기발한 실수는 이 책의 묘미이자 웃음 보따리지요. 하지만 앤은 실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애나의 동생을 구하고 마릴라를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포기할 만큼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앤이 그러한 현실을 긍정적인 상상의 힘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의 아이들처럼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된 일들을 해야 했던 앤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커스버트 남매를 만나 가족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훌륭하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풍부하고 낭만적인 상상력을 가진 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커스버트 남매 역시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지만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즐거울 때 내일인 양 축하해주는 가족. 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문학 지식 광장. 10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빨간 머리 앤의 인기. 꾸준한 사랑 속에 탄생한 8편의 앤 시리즈.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빨간 머리 앤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에이번리의 앤, 레드먼드의 앤 등 총 8편의 앤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에이번리의 앤은 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고, 레드먼드의 앤은 앤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후속편들의 경우 빨간 머리 앤과 같은 열렬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앤을 사랑하게 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빨간 머리 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덕분에 영화와 드라마, 만화로 만들어지면서 그 열기가 100년이 지나도록 식지 않고 있죠.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초록지붕집. 빨간 머리 앤의 배경이 되었던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는 앤이 세상을 나온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빨간 머리 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빨간 머리 앤의 원래 제목은 Anne of Green Gables로 초록 박공지붕집의 앤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엎어놓은 것처럼 양쪽이 비탈진 집을 박공집이라고 하지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면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초록 지붕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박공집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 속 그대로 2층에는 사랑스러운 앤의 방과 정갈한 마릴라의 방 등이 마련되어 있어 빨간 머리 앤 속으로 들어간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는 초록 지붕집 외에도 빨간 머리 앤의 배경이 되었던 곳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주도인 샬럿타운에서는 뮤지컬 빨간 머리 앤이 열리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지은 빨간 머리 앤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낭독 심혜림.